어라? 여기가 어디지? 뭔가 그림체가 살짝 달라졌어. 새로운 여행의 시작인가? 이곳은 처음 보는 곳이고. 네가 여기서 왜 나와? 아, 저기 수상한 검은 물체가. 다시마? 김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를 수상한 힘이 담긴. 좀 조심하라고. 뭐야? 그냥 종이인 건가? 짜잔! 초카와의 큐트 냥이 완성! 죽고 싶은 거냐? 어? 어? 아니, 이게 무슨...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이끈 자다! 너를 여기에 버려둔다면 내가 바로 티바트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유일한 고양이가 될 테지! 어? 존나 귀여워! 아니, 이게 뭐가 귀엽냐? 딱 봐도 허접하게 생겼구만. 핫! 당장 내 모습 되돌려놔, 이 허접 고양이! 잡아보시던가! 핫! 어? 이 고양이 보신 분, 겁나 귀엽고 허접하게 생긴 고양이 보신 분, 보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. 여러분들, 무슨 일로 여기에 모여 있으신 거죠? 아, 의사 선생님! 방랑자의 머리에 디오나처럼 귀가 생겼어요.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그리고 이 귀여운 허접 고양이도 찾아야 해요. 그 녀석이 해답을 쥐고 있어요. 일단 한번 증상을 보도록 하죠. 선생님, 이건 또 무슨 민간요법인가요? 너무 귀엽죠?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치료는 선생님 내적이 더 급하잖아. 얍! 아, 책들이! 이걸 다 정리하려면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. 자세히 보니까 꽤 귀여운 부분이 봐줄만해요. 스승님에게 키워도 되는지 물어봐야겠네요. 안 됩니다. 이 녀석 광풍이 지나가는 듯한 파괴력으로 동천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. 진군, 그렇지만 이렇게 귀여운걸요. 아,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미. 안 됩니다. 이 녀석 아주 예의범절을 잘 지키게 생겼구나. 그래, 됐다. 만약 이 녀석이 집을 부수게 된다면 네 월급으로 갚으면 되니. 네? 이번만 허락하도록 하지. 스승님, 저도... 너도 이 아이를 원하는 게냐? 그래, 저 고양이 정도야 내가 만들어보마.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걸 내게 만들어주지. 스승님... 작은 코사나리 화신. 혹시 이 근처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생겨 사는 혼자 서성이는 고양이 봤어? 이쪽 보지 마. 고양이 친구 말이구나. 그거 알아? 기르는 생물은 돌봐주는 사람이 애정과 관심을 주는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는 걸 말이야. 이 고양이 찾는 거 맞아? 정말 귀여운 고양이야. 추가 업무 중에도 이 아이와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신아, 마음에 드느냐? 네, 스승님. 감사합니다. 고양이가 너무 재밌어요. 다만 아이들이 보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. 미야옹. 방랑자여, 나는 내가 이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사랑받을지 몰랐다.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겠다는 내 소원은 이 세계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. 너를 본 모습으로 돌려주지. 나는 이 세계에서 계속 행복하겠다. 가라, 방랑자여. 그리고 너 또한 행복해라. 참 이상한 녀석이야.
다시 봐도 존나 못생겼어. 어이 개끼야. 수마르테크 골판지 고양이, 당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드립니다. 허접한 귀여움에 빠져보세요.